저녁 야식 먹는데 또 왜 왔냐면 아 여기 바쿠테가 맛있어요. 네. 어제는 뭐 죽 같은 거 먹었는데 아 역시 사람이 많이 모여들구나. 맛있게 먹었더니 그걸 다시 제가 찍으려고 네. 다시 왔습니다. 기다리고 있어요. 바쿠테 만들고 있어요. 이제 각각의 뭐 돼지고기류 내장류를 이렇게 다져서요. 네, 보이시면 요 통 있죠. 이 안에 그 끓여놓은 육수가 있어요. 육수랑 같이 이제 끓여서 줍니다. 일단 볼게요. 이렇게 뭐 약재랑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. 네. 약재랑 뭐뭐 들어갔는지 이런 거는 각 주인마다 이제 놓아오겠죠. 내장도 있고 버섯도 있네. 네.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거 바쿠테하고요. 이거 굴이에요, 굴.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쌀 해가지고 맛있어요. 이것도 부드럽고 식감도 좋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26원, 25원이니까 얼마냐? 우리나라 돈으로 한 6,000원 정도 해요. 술까지 하면 이거는 이게 한 얼마였냐? 이것도 한 1,500원 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국물은 먹었는데요. 아 진짜 좋아요. 네. 다시 한번 먹어보자. 아이 바쿠테는 국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아 좋습니다. 약재 낸 약맛 약초 냄새 나면서 아 독특한 네, 살짝 달짝지근하고 이것도 맛있습니다. 그래서 페낭에 오시면 꼭 바쿠테랑 굴 이거 하는 건데 이거 드셔보시기 바라고요. 가게마다 맛이 틀려요. 저는 처음에 바쿠테 이거 키나발로 와서 개실망했어요. 근데 이게 아니에요. 김치찌개도 3,000원, 4,000원, 10,000원 틀리듯이 다 맛이 틀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. 음식은 왜냐면 몇백 년을 몇십 년을 버텨온 음식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예, 잘 보고 네, 바쿠테에 대해 음식을 설명해주세요. 바쿠테는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소울푸드 돼지음식입니다. 우리나라처럼 소울푸드라는 소울푸드 의미는 가난한 서민이 먹다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음식이죠. 미국 같은 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데 이거는 뭐냐면 원산지는 처음 시작된 데는 쿠알라룸푸르의 노동자들이 쿠알라룸푸르의 중국 노동자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다 모아서 끓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바쁘대요. 그래서 이 안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약재도 넣고 차도 태가 차라는 뜻인데 차도 넣었어요. 물론 지금은 차를 안 넣습니다. 탄닌이 있기 때문에 맛을 좀 떨게하죠. 네. 그래서 파격권 사람들은 무조건 먹는 음식이 바쿠테입니다. 우리나라에 뭐 김치랑 삼계탕도 먹잖아요. 그래서 한국 분들은 잘 모르세요. 왜냐면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. 꼭 말레이시아 오시면 바쿠테를 드십시오. 근데 바쿠테도 맛이 다양합니다. 반대가 있고 좀 단맛이 날 강한 데가 있고 약재 맛이 강한 데가 있는데 저는 약재 맛이 강한 데가 좋아요. 그러면서도 약간 달콤한 맛이 나는 여기가 딱 그렇네요. 근데 진짜 바쿠테 오리지널은 싱가포르의 쿠알라룸푸르가 있고 싱가포르도 바쿠테가 유명한데 거기는 좀 더 달다고 하고 싱가포르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복권인가 지역이 틀립니다. 예, 그래서 바쿠테 오시면 다양한 종류의 바쿠테를 먹어보시고 프라이 오이스터 아 좋습니다. 예, 맛있어요. 아 이제 랑카이 돌아가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. 옛날에 북경에 있다가 광주 출장 가서 일주일 있으면 중국의 광주가 또 음식으로 유명하잖아요. 북경 가면 또 와 일주일 고생해요. 음식들이 맛이 없어가지고 아 여기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아 이제 랑카이 가면 힘들 것 같습니다. 예, 또 페낭에 오시면 여기 킴벌리에 많은 맛집들이 있으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. 킴벌리 이 뭐라 해야 되나 먹자골목이라 해야 되나 아, 이곳을 맛집 전쟁터라고 보고 싶습니다. 아 다 맛있고요. 여기서 버틸려면 웬만한 맛으로는 버틸 수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. 왜냐면 조지타운에서 가깝고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월세도 아마 셀 겁니다. 하지만 박리담에 싸게 내려야 돼. 또 가격들이 다 비쌉니다. 그래서 모두 하나에 한 접시당 한 3,000원 안 넘어요. 3,000원 정도. 그래서 또 페낭에 오시면
하나하나가 다 맛집입니다. 꼭 드셔보시기 바래요.